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랍니다. 한국에서 영어 배울 때 그런 거 있었죠?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영어 공부 안 했어요? 예.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주여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깔깔거린다고 다 마녀는 아닙니다. 예.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천국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요즘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힘드셨습니까? 천국 하면 요즘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맞춘 사람 있나 한번 말해봐야지. 뭐 생각나세요? 천국 하면 요즘? 예? 천국 시민권. 영적이죠, 역시? 예. 김효지 집사님. 또 요즘 천국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딱 이렇게 딱 요즘 떠오르는 거. 비교가 되는 거. 뭐? 없어요? 김기순 집사님. 머플러 예쁘게 두르고 앉아서 저를 그렇게 말그러미 보지 마시고 천국하면 요즘 생각나는 건 뭐 없어요? 아들이 아프더니 아무 생각이 없으셨어요. 날씨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 천국 날씨, 헤얼리시한 천국 날씨. 예.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날씨? 비 오고 좀 질풍노도의 날씨가 왔으면 좋겠습니까? 예.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예, 천국 날씨에 비유할 만큼 유럽의 봄, 여름, 예, 좋은 날씨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아시죠? 틈 나면 햇빛 받으면서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그러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마시고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은 우울증에도 좋고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좋고 질병 예방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약 먹어야 돼요.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햇볕 받으면서 운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약 먹고 소파에 누워서 부작용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햇볕 받고 운동합시다. 운동으로도 못 채워지는 것은 예, 사순절에 새벽기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에 새벽기도 하십시다. 예, 왜냐하면 날씨가 또 좋아지고 썸머타임 되면서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 조금 줄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고 예,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예,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해 뜨고 날 밝아지면 예, 집안일 하고 그리고 밝은 볕으로 산책도 좀 하시고요. 우리 남자 성도들은 불행하죠. 예, 그늘 있는 집에 가서 자고 다시 해 뜨자마자 그늘 있는 데로 들어갔다가 예, 그늘 있는 차 타고 다니면서 햇빛을 피하고 다니는데 예. 여러분 좋은 날씨 말고도 독일 날씨 좋아하세요? 독일 날씨. 예. 이세일 집사님 독일 날씨 좋아요? 별로예요. 예,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이 독일 날씨만 아니면 좀 하고 독일 날씨 요즘 좋은데 다원이는 요새 독일 좋은 날씨일 때 와가지고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연장으로 비가 오고 갑자기 날씨가 변덕스러워지면 예, 사람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독일은 언제 어느 때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민주적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라도 비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가끔 이렇게 날 좋은 날 이렇게 나가면
이 부자들이, 원래 독일 부자들은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띈다고 그럽니다. 이 그로스 뷰거툼. 예? 숨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쇼핑도 따로 해요. 예, 우리가 알디나 리들 이쪽에는 잘 안 보여요. 레베 이런 데는 뭐 추리닝 입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은 없습니다. 어디 딴 데 가서들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날씨가 좋으면 종종 나타나요. 뭐 타고? 카브리오. 예, 예? 이 컨버터블 딱 오픈카 타고요. 가가지고 오픈카 저쪽에다가 번쩍하니 뚜껑 열어놓은 채로 딱 세워놓고 옷도 범상치 않은 옷에다가 또 뒤에다가 하나 이렇게 탁 해서 묶고 선글라스 이렇게 탁 올리거나 내리고 그리고 노천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잔 멋있게 기품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차 주인과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 차 주인이구나 알아볼 수 있게 딱 그렇게 멋지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는 거죠. 예, 그러면 뭐 멋이 있거나 없거나 혼비백산 혼이 나가서 뛰어가면은 벌써 때는 늦었죠. 가죽 소파에 비가 다 들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즐거워져서 공평하신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독일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자신의 마음의 날씨가 나쁘지 않은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날씨가 변함없이 좋아야만 행복할까요? 그러면 적도에 사는 사람들은 날씨 물어볼 것도 없어요. 늘 똑같아. 예. 또 인도에 사는 사람은 뭐 어쩔 때는 반년째 비가 오고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직장에 반년 후에 출근했대잖아요. 아, 비가 그치면 제가 출근하려다가 이제 왔습니다. 반년 후에 직장에 출근을 했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몸이 잘 풀어지고요. 그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머무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빨리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피부만 상하죠. 네, 그보다는 빨리 나와서 찬물로 샤워하는 게 몸에는 훨씬 좋다고 그럽니다. 뜨거운 물, 찬물. 변화를 주는 게 몸에도 좋고 또 우리에게 좋은 느낌도 줍니다. 매일 좋은 음식만 먹으면 행복할까요? 내 몸에는 따뜻한 음식이 좋으니까 계속 따뜻한 음식만 먹는 것은 과연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운 음식, 따뜻한 음식 번갈아가면서 딱딱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 번갈아가면서 예, 그리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 요즘 짠 게 몸에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아주 소금 경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에 와서 굴라쉬 수페 제대로 짠 거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네, 저는 그런 거 보면 뭔가 네, 승부욕이 생깁니다. 까지 거 한번 먹어보자. 응? 짠 거 말이야. 얼마나 짠가 지가 짜다. 네? 독일 사람들 거기다 소금 또 치잖아요. 네? 소금 팍 쳐가지고 그래도 당장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짠 음식도 좀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는 막 그 나트륨 막 그램 수를 다 적어놨어요. 몇 그램, 몇 그램. 소금도 필요해요. 그리고 단 음식. 단 음식도 가끔씩 먹어주면 좋아요. 그렇죠? 당분이 떨어지면. 또 뭐 당이 오고 몸이 안 좋을까 봐 막 단 음식도 경기. 짠 음식 경기. 그래서 싱겁고 적당하고 그 다음에 미지근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꼭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번갈아가면서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행복할 수 있어요. 날씨가 비가 왔다가 먹구름이 꼈다가 그 다음에 먹장구름 사이로 햇빛이 촥 칠 때 천지창조 생각도 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 날씨 짱입니다. 예? 질풍노도 그 다음에 영광된 멋진 날씨가 교차해가면서 우리에게 행복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더와 애자신 분들, 남편들은 아내의 얼굴이 언제나 화평하고 화창하고 그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가끔 구름도 끼고 갑자기 서리도 내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마드와이즈 했다고 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가 또 이만저만이 하네. 간증하신 분도 좀 전에 짜증냈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그때그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드와이즈 끝내고 그 다음 주에 한번 보쌈하고 낙심해서 1년 가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예, 냉탕온탕 빨리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남자 성도들 또 아내가 음식을 너무 잘해. 예,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집은 되게 음식을 못하고 늘 태워. 그러면 요리를 하나씩 해서 하루씩 바꿔 먹으세요. 그러면 이틀만에 한 번씩 이야, 정말 이게 음식이 얼마나 맛있구나 하는 걸 알게, 진짜 행복을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진상을 해주니까 아 이게 정말 진상이야. 감사한 줄도 모르고 맛있는 줄도 모르고 행복한 줄을 모른단 말이죠. 예. 이상으로 오늘 마더와이즈를 하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 서론이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늘 좀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주여 주여 한다고 저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도 두 그룹으로 나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계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데 그 아직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그 다음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날에 예수님 앞에 이제 양과 염소 왼쪽과 오른편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겠네. 두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내버려 두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겠네. 바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한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다 믿고 고백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인데 그리고 따르는 이들인데 그 중에서 두 그룹으로 나뉜다. 그리고 그 한 그룹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제자란 말이에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카리스마적인 이 귀신 축출이나 그리고 병고침과 같은 외적인 기적적인 행위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한 그룹을 하나님 나라에서 솎아내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예, 왜? 그러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그들이 행했던 것,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믿음 가지고 살면서 외적인 영향력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서 기둥 노릇하는 것, 예, 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예수 잘 믿어서 잘된 사람, 그가 손대는 일, 밟는 땅, 제가 축복기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손대는 일, 밟는 땅, 복이 있어서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들의 곡식과 밭의 채소까지 복을 받는 것, 행하는 아이템마다 대박이 떵떵떵떵 터지는 것, 그리고 그가 가면 평안이 생기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저 사람 요즘 참 힘들고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위로도 못 받고 자꾸 비뚤어져 가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죠. 내가 만나볼게. 그래요? 내가 만나면 될 거야. 이게 웬 자신감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만나면 네, 됩니다. 말을 듣고 다소곳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영향력이, 외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거야. 인정받고 또 쓰임받는 그런
외적인 영향력이 있는 일꾼들,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그리고 열매 맺는 삶.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영향력과 열매, 우리가 생각하는 원심력적인 삶,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삶, 우리 교회 안에만 자족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와 그리고 유럽의 재복음화와 아프리카에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영향 있는 삶을 우리가 꿈꾸는데, 그러나 영향력과 열매는 여러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내적인 파워, 성령의 파워로부터 시작되지만, 그러나 일단 열매가 나기 시작하면요, 안에서 수원지가 끊겼는데도, 영양분이 끊겼는데도 당분간은 달린다는 거예요. 독일의 전설적인 해적 중에는 목이 잘렸는데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혹시 아세요? 전설의 해적인데요, 목이 잘렸는데 한참 걸어갔대요. 얼마나 의지가 강했으면 그랬을까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열매라는 건 그거예요. 이 더 이상 안에서 영양분이 없는데도 워낙 이게 왕성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뿌리가 죽어버렸는데도 당분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내적으로 상처가 곪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부흥의 기세를 타고 한동안은 그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영향력, 외적인 열매, 이것은 내적인 생명하고 내적인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하고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양 있게 자라고 또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사이에 살면서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어지간한 것에는 잘 내 속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리고 그런 것들로 판단할 수 없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 오면 이제 그 사람의 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깊은 곳 안에 들어가면 자기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그리고 내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또 제 안에 은혜와 감격과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 확신이 저에게 계속해서 생겨났지만 그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전혀 몰랐어요. 기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어디 시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매일 제 얼굴을 보는 제 아내가 어허? 엄청나게 달라졌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디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날 만한 일들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 영향력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열매 그리고 생명이 그 가운데 담겨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영향력이 한참 있다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줄 아세요? 이제 영향력이 나타나고 열매를 막 맺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뿌리를 닫아버렸어. 수도꼭지를 닫아버렸어요. 샘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런데도 당분간 부자가 망해도 몇 년 가요? 3년. 당분간 열매 맺는, 왜냐하면 내가 그 코드를 알기 때문에요. 열매 맺는 코드 되는 거. 제자 훈련 받고 마두아이지 하니까 되더라. 사람들이 변화되고 선한 영향력이 있어. 그러니까 당분간 계속해. 그런데 내 안에 진정한 변화의 그 원천이 되는 수도꼭지가 닫혔어요. 내가 더 이상 내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그리고 그 심장이 쪼개지고 그 오장이 뒤틀리던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사라졌어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 가슴을 저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잘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외적인 열매와 영향력에 어느새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꾸 큰 것을 생각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임시적인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혼동할 때 오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자꾸 큰 것을 생각합니다. 내적인 공허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눈물로 무릎 꿇기보다는 외적인 열매에 계속해서 집착합니다. 그건 마치 뭐냐면 스프링쿨러가 이 쫙 물을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면 우리가 이 원심력적인 삶을 얘기할 때 스프링쿨러를 얘기하는데 스프링쿨러가 멀리까지 물을 뽑아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영향력이 있고. 그런데 스프링쿨러 밑에 잔디들은 노랗게 죽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는 물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내몬다. 이것은 좋은 비유이지만 만약에 그 스프링쿨러의 빛이 나의 영혼이라면 그것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 27절에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같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역자의 삶 가운데도 자칫 자기가 버림을 당할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은, 직분자들은, 순장과 리더들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고 그 십자가로 만족되는 그 순간보다 자꾸 실패를 두려워하고 내리막을 두려워하고 잃어버릴 상실을 두려워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새 외적인 데 집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왜 변질됩니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곳. 저는 사랑은 식어집니다라는 그 사랑이 식어질 때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과연 사랑이 식었습니다. 어머니의 꾸지람 한마디에 뒤안에 가서 헐떡이면서 울던 그 어린 시절의 사랑은 식었습니다. 아, 제 설교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한 설교인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사랑은 식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할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는 한 우리도 변함없이 식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이 변질된다면 왜입니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식어질까봐, 멀어질까봐 집착하기 때문에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죄는 불신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도 찾아와서 기생하려고 합니다. 죄는 성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거나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거나 그럴 때 죄는 우리 안에 은근히 기생하면서 십자가를 밀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외로운 무릎구름을 싫어합니다. 어? 순문 가야 돼. 그냥 오라니까. 어, 집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 나는 너무 좋았어. 집사님 짱. 가지고 막 온갖 하트 막. 뭐 요즘 뭐 이런 거 하죠. 뭐 이런 거. 어? 네. 카톡에 이모티콘. 그런 거 하고 막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러고 나서 순문 나누고 너무 좋고 막 가는데 벌써 막 나눔이 막 띵동 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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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집사님 사랑해요 막 최고 오늘 막 간증 박지사님 완전 막 킹짱 막 저녁까지 막 흥분이 안 가셔. 그리고 아침 되니까 또 막 1대1 나눔이 있어. 1대1 나눔이 있으니까 또 그분이 막 기다려. 또 하고 나니까 나눔이 너무 좋아. 그리고 수요일에 가니까 또 막 은혜가 돼. 야, 천국잔치구나. 행복하구나.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기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카톡에다 글 달았는데 답이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싸해져. 아니 적어도 이렇게 웃는 거 하나라도 뜨게 돼 있는데 예? 아무것도 안 뜨게 되어져. 아니 사람들이 나를 요즘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지? 예. 그래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좀 착잡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밖으로 치달았던 거죠. 예. 그럴 때 우리에게 조그마한 시험, 환란이 오면 우리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게 지나치면 여기가 좌싸우니 우리는 십자가를 잊습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가장 무섭고 그리고 나쁜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영향력의 열매가 천국에 대한 보증이 못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라. 가장 쓰고 슬픈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저 같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것 같고 둘째는 제 아내요, 셋째는 여러분입니다. 믿음에 열심이 있고 나눔의 기쁨을 아는 여러분, 열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누려본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의 그 눈물과 가슴 아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그 광야의 고독함이 멀게만 느껴질 때, 그리고 내가 이룬 이 행복과 감사에 어느 순간 내가 집착하고 있을 때 사단이 쾌제를 부르고 미소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기도 자리도 안 될 걸? 요즘 나 새벽기도 안 되니까 새벽기도 은혜가 없지? 예, 그건 우리들의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외로움의 자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에 영성은 성장했을까요? 쇠락했을까요? 쇠락했습니다. 겉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수없이 늘어났지만 영적인 그 경건은 점점 바닥을 치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사막으로 나가서 수도원을 보이지 않는 그 사막 가운데다가 짓기 시작한 거예요. 수도원 운동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찬란한 날씨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비가 오는 날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햇빛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 포인트 하나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내적인 경건의 모습에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혐오증을 가지려는 게 아니에요. 다 소용없다는 그런 냉소적인 신앙인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열심히 사는 제자들에게만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의 식구 같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그래, 잘 됐다. 나는 잘 안 믿으니까. 그럴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어떻게? 주님 앞에 최종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열매를 맺고 쓰임받는 일 못지않게 내 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아홉 번 받아야 한 번 내가 쓰임받는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표 기도를 한 번 한다면 아홉 번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썩어도 승리자의 관만 얻으면 된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승리자의 관이 문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무조건 이기려고만 달리는 자, 우리는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째, 따라하겠습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예, 권투선수입니다. 첫 번째는 마라토너, 두 번째는 권투선수.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 싸워야지 허공을 치듯이 자기 환상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이게 뭔지 아세요? 레슬링 선수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이제 레슬링 경기에서 진정하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경건, 매일의 감사, 매일의 십자가 앞에서의 눈물, 그리고 무릎 꿇은, 그리고 자기 포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매일의 순간순간의 작은 기쁨들, 이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간증은 큰 순간들이 많을까요? 작은 순간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작은 순간들이 훨씬 많습니다. 큰 순간은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큰 순간들만 생각하면서 작은 순간의 감사와 기쁨들을 그냥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소한, 이런 말을 써도 된다면, 예? 사소한 기쁨, 사소한 감사,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일들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화를 낼 때죠. 여러분, 사소한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증명된 것이 뭐예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 것들보다 작은 것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큰 재앙이 우리에게 건강에 데미지를 입히는 것보다 하루하루의 작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훨씬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순간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노르웨이 가서, 어떤 분이 노르웨이 가서 피오르드, 한 5월 달쯤 가서 보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걸 말로 어찌 필설로 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요? 아닙니다. 오면서 또 진창 싸우고 왔대네요. 네. 그 아름다운 한순간이 일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오히려 작은 순간순간의 행복들이 주님 앞에서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무릎 꿇느니 십자가를 변함없이 사랑하느니 그러기에는 여러분 2% 부족한 게 좋아요. 저는 2%가 아니라 한 20% 부족한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부흥강 이제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 세계적으로 전국구 뛰는 분들이잖아요. 저보고도 자꾸 전국구를 같이 뛰자고 그래요. 근데 가려다 보니까 스펙 조금 떨어져, 인물도 조금 떨어져, 뭐 사역도 좀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체질이 안 해요. 전국구에 이름 내는 체질이 안 해요. 저는 그냥 지역구로. 의사는 자기가 있는 곳에 진료실 하나 있으면 되고, 복음 설교자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마지날 한 변방에 한 내 사역지가 있으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작지만 위대한 헌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주님만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삶이 천국의 가장 귀중한 열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그런 자의식이 부족한, 2%가 부족한 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점에서 저는 복음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펙 빵빵하고, 예? 뭐 하버드 박사인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예? 내려놓고 이제 올려놓을 게 없어가지고 내려놨잖아. 근데 저는 뭐 올려놓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위에다 올려놔도 표가 안 나. 예? 근데 막 올려 꽉 되니까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근데 저는 올려놔도 누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2% 부족한 게 좋아요. 늘 목마른 게 좋아요. 한번 포만해서 이제는 제가 정말 충만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언제나 목이 마릅니다. 십자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더 사랑받은 자가 더 사랑하느니라.
마리아를 칭찬하신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더 충만하고 더 영향력이 있고 더 멋지고 더 행복하고. 그러나 목마른 삶을 주님 앞에 살면서 시편이 우리에게 얘기하듯이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가 주를 갈망하고 내가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그런 매일매일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마도아이즈 수료한 우리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